이렇게 다소곳한 분들이 아니잖아요. 아, 저희가 오랜만에 예능이라. 네. 네. 오랜만에 방송이라 약간 지금 긴장한 상태죠. 네. 네? 어색함도 좀. 뭐 콘서트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죠? 저희 신곡 준비하면서. 6개월 내내 준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온라인 콘서트 아. 했어요. 쉬는 시간은 뭐였어요? 쉬는 날이 좀 꽤 있었을 텐데 이번에. 이번에 일본 거랑 한국 거 신곡을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.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? 쉬었어요. 그러니까 그 쉬는 날 뭐 했냐고. 쉬는 때. 취미 활동이라든지. 그래서 안 쉬는 거죠. 내가 뭐 엄청 어려운 쉬는 날이. 쉬는 날 뭐 하냐고 쉬는 날. 쉬고 자고 밥 먹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. 쉽니다 잡니다. 아 진짜 니네 3개월 이상 치지 마. 동기부여만 한 개씩 쓰세요. 사단은 진짜 한국말 잘하잖아요. 저요? 어떻게 공부했어요?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한국을 배웠는데 레슨도 받으면서 이제 안무 수업이나 이제 보컬 수업 같은 거 받으면서 좀 많이. 아 발음이 진짜 좋아. 지금 완벽해요. 저번에 잘하세요. 아나운서 같아요 진짜. 진짜. 지금 여기서 가장 한국어 떨어진 사람은 김종민입니다. 사실 사나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한국말을.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? 대결을. 아무래도 니쿤 선배님이 조금 살살해주시지 않을까. 아 니쿤. 아 역시. 니쿤은요? 미안한데 우리 오늘 꼭 이길게. 이야.